나를 비난하는 사람들! 나중에 내가 무죄라는 게 밝혀지면 모두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. 난 죄가 없습니다! 떳떳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할 겁니다. 그래서 진실을 꼭 밝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창규!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. 와, 기운이 저 자식 끝까지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네. 아니, 앞으로 천벌 어떻게 다 받으려고 저래? 주경이하고 저 우혁이가 왜 생방송을 꼭 보라고 했는지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. 기운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낼 작전을 다 짜놓은 거였어. 죄값을 받아야지 도망을 치다니. 기훈아, 도망치면 안 돼. 이제라도 돌이켜야 돼. 도망치면 죄가 더 커져. 기훈아, 미안하다. 내가 널 잘못 키웠어. 다 나 때문이야. 기훈아, 세상 사람들이 다 널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욕해도 넌 내 아들이다! 내 아들이야! 아휴, 자식이 뭔지. 자기 일을 죽이려고 한 그런 놈도 자식이라고 이렇게 괴로워하니. 부모가 뭔 죄야. 기훈아. 기훈아. 장성아. 괴로운 네 마음 이해하는데 우리 갈 데가 있잖아. 주경이가 부탁한 일 해야지.